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마인드랩이죠. 네, NH 하나인데, 네, 하나증권 1,500주 신청해서 14주 배정 받았습니다. 수혜주 경쟁률이 낮고,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고, 조금 애매해가지고, 최대한 감내할 수 있는 규모만 들어간 거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 네, 경쟁률이, 56.94였죠. 네, 13주 배정이고, 균등은 한 주에서 두 주였는데, 제가 14주 배정을 받은 거 보면은, 네, 균등에서 한 주만 배정을 받은 거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 우대로 돼 있더라고요. 왜 우대인지 몰랐는데, 네, 하나 카드가 있어가지고, 하나 카드 제가, 네, 카드 사용액이 좀 많으니까, 네, VVIP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우대로 된것 같아가지고, 수수료는 발생 안할것 같고요. 14주 배정됐으니까, 마인드랩은 AI, 휴먼, 인간, 뭐, 가상 인간을 만드는 건데, 네, 실제 휴먼 인간을 만든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업체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AI 가상이고, 수익이 당분간 조금 나지 않는, 네, 수익이 나지 않고 수혜지 경쟁률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사실은 예, 최악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죠. 네, 상장은 23일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네, 뭐잘 되겠죠? 네, 14주나 받았는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